상어 올리 베베 띵 꾸르르 배가 아파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어? 도둑 아기 상어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저기 있어요. 빨리요, 빨리.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배가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이 꾸룩꾸룩 구석구석 세균이 있네요. 아이고 저런,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니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뱃속에 세균이 많이 생겼어요. 으아, 배가 너무 아파요. 걱정 마세요, 말끔히 세균 없애드릴게요. 먼저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튼튼 물약을 만들어볼까?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흔들흔들 섞어줄게요. 흔들흔들. 이 튼튼 물약을 먹으면 배가 안 아플 거예요. 꿀꺽 삼켜볼까요? 아, 먹기 싫은데. 말끔히 세균을 물리쳤어요. 다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주사를 놓을까? 주사요? 갑자기 배가 안 아프네요. 걱정 마세요. 배 아프다고 꼭 주사를 맞는 건 아니랍니다. 배가 아플 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배를 따뜻하게요? 네! 이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고 있으면 안 아플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배가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꾸룩꾸룩 배탈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도둑 아기 상어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엄마 상어 환자분 어서 오세요. 아야... 아야 아야 아파 얼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너무 아파.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얼굴에 가시가 쏙 똑똑 박혀 있네요. 아이고, 너무 아팠겠어요. 얼른 가시를 뽑고 치료해 줄게요. 우선 집게로 얼굴에 박힌 가시들을 조심조심 뽑아보자. 아야,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두면 상처가 더 커지고 아파요.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뽑아줄게요. 세균들이 상처에 들어가지 않게 어서 소독해야 해.
마지막으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밴드를 꼼꼼히 붙여보자. 친구들, 밴드 모양을 같이 골라줄래? 좋았어! 별 모양으로 붙이자! 우와!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쏙쏙 박힌 가시 깨끗하게 뽑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엄마 상어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할아버지 상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야하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응가가 안 나와.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뱃속에 끙끙 응가가 가득 차 있네요. 에구구 뱃속에 응가가 가득하네요. 응가들이 꾸르륵 꽁꽁 나오도록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응가가 잘 나오려면 채소, 과일도 골고루 먹는 건 물론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해요. 우선 과일, 채소를 골고루 먹어볼까요? 네. 과일, 채소도 다 먹었으니 이제 물도 한 컵 마셔볼까요? 네.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물도 마셨는데 아직 배가 꽉 막힌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특급 비결! 우후! 배야 빨리 나라 댄스를 쳐볼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배가 아플 땐 너무 아플 땐 두 가지만 기억해.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잠깐만요. 힘을 줘요. 이제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야호! 꿍꿍 변비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마음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할아버지 상어 환자 치료 끝! 모두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고마워요 아기 상어 의사 선생님. 친구들 다음에도 치료 같이 해보자. 그럼 안녕. 데려갔나 아기 상어? 휴가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냐! 그럼 누구? 도둑 할머니? 누가 데려갔나 아기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구 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아빠?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나. 그래 너. 나 아니야. 그럼 누구? 도둑 엄마.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가 데려갔나 아기 상어. 누나. 그래 너. 그럼 누구? 난 정말 몰라. 어디로 간 거지?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 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하야 하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굴쩍굴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으슬으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깨물 수도 있거든. 노란
아버지 상어는 무슨 색? 아하! 초록색! 오 노! 호이 호이 호이! 노란색 아기 상어! 분홍색 엄마 상어! 파란색 아빠 상어! 주황색 할머니 상어! 초록색 할아버지 상어!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어. 편지도 써두었고요.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뭐지? 몸이 이상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린 믿다니, 어디 봐 좀 봐라. 후!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아기 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야!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초록꼬리다!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가족이 공룡 테마파크에 왔어. 너무 신난다. 공룡 테마파크엔 어떤 공룡들이 있을까? 빨리 가보자. 응? 이상하다. 엄마, 저기 좀 보세요. 어? 세상에, 간판이 다 무너져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테마파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게 뭐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되었잖아. 모두 도망쳐! 악당 인형들이 나타났다! 잘못하면 잡혀갈지도 몰라. 테마파크가 엉망이 된 것도 다 저 녀석들의 짓이라고. 악당 인형들이라고? 아빠!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안 돼! 어떡해. 악당 인형들이 우리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친구들, 얼른 가족들을 찾으러 출발하자. 나쁜 인형들, 우리 가족을 잡아가다니. 하지만 괜찮아. 내가 우리 가족을 꼭 구하고 말 거니까.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부터 함께 찾아볼까?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뭐가 움직인다. 깜짝이야! 너 때문에 익룡한테 들킬 뻔했잖아. 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숨어야겠어. 트리케라톱스였구나. 큰 뿔이 우리 할아버지 꼬리랑 비슷해서 헷갈렸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아? 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할아버지 상어는 연못 쪽에서 본 것 같아. 할아버지와 함께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렴. 익룡들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우와, 고마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연못이라고? 어? 저기 꼬리다. 홀리,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른 다른 가족들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다른 공룡들을 도와줄 테니 올리 네가 할머니 상어를 찾아줄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라면 할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제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볼까? 화산이 곧 폭발할 것 같아.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야겠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잉? 이건 누구지? 조심해! 내 꼬리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달려있다고! 미안해요, 스테고사우루스. 휴, 하마터면 뾰족한 꼬리에 찔릴 뻔했어. 저기 커다란 꼬리가 움직이잖아? 깜짝이야, 악당 익룡들이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아기 상어야, 곧 화산이 폭발할지도 몰라. 어서 피해! 안킬로사우루스 말이 맞아. 화산이 터질 것 같아.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혹시 여기? 홀리, 네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함께 찾아준 친구들 고마워요. 할머니, 화산이 터질 것 같아요. 나는 이 알을 안전한 곳에 옮겨놓을 테니
얼리 넌 어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렴. 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는 어디 계시지?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물속에 뭐가 있네? 아빠는 수영을 잘하니까 분명 아빠일 거야. 흥! 어? 익룡들이 아니잖아. 조심해. 못된 익룡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아빠가 아니라 모사사우루스였네. 다시 한번 아빠를 찾아보자. 저기 파란색 꼬리가 있어. 내 알은 절대 못 뺏어가, 이 나쁜 익룡들.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전 알을 훔치려던 게 아니에요. 아기 상어였구나. 알을 빼앗는 못된 익룡인 줄 알았어. 여긴 위험하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렴. 어? 저기 파란 꼬리가 하나 더 있네? 올리,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두고 모두 익룡에게 잡혀서 많이 걱정했단다.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친구들. 그런데 올리, 엄마 상어는 아직 못 찾았니?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들과 함께라면 엄마도 금방 찾을 거예요. 어? 올리, 저기 대왕 악당 익룡이야.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 엄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왕 악당 익룡을 몰래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갔지? 저 위에 대왕 익룡이 자고 있어. 어? 친구들! 쉿! 대왕 익룡이 깨지 않게 조용히 조심조심 엄마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바위 뒤에 분홍색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볼까? 어? 어? 이건 분홍색 열매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어쩌지? 이러다가 대왕 익룡이 깨어나겠어. 어? 혹시 저기? 찾았다! 엄마 상어! 우와. 세상에, 올리! 여길 어떻게 왔니? 엄마! 대왕 익룡이 깨기 전에 얼른 도망쳐요! 어? 대왕 익룡이 깨어났다! 안 돼! 다들 도망가려고! 공룡 테마파크는 이 대왕 익룡이 접수한다! 멈춰! 우리 가족에게 손대게 될 것 같으냐? 뭐야? 어서 뾰족뾰족 날카로운 상어 이빨로 그물을 끊어야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분분하다. 하지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걸. 친구들, 우리 가족이 못된 익룡을 물리칠 수 있게 응원해줘. 익룡 사이야! 우리가 대왕 익룡을 물리쳤다! 상어 가족 덕분에 공룡 테마파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정말 고마워. 우리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인걸.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을 찾고 공룡 테마파크를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
오잉 노란색 엄마 상어 분홍색 무슨 색 분홍색 무슨 색 분홍색 엄마 상어 엄마 상어는 무슨 색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응?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헉,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두루두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